아파가는 지구를 위해서 비건템들을 좀 소개를 각잡고 해볼까 합니다. 얘를 사용할 때 오라 클렌징만 했는데 뭐야? 피부 왜 결광나? 깜짝이야. 입안의 냄새가 0%가 되는 느낌을 요 치약 사용하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꿀템이겠다. 꾸준히 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머리를 막 안 긁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먹어본 비건 고기 반찬 중에 최고. 진짜. 진짜 이 영상 알차게 만들고 싶어서 나 노력한 거야 진짜. 안녕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가는 지구를 위해서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비건템들을 좀 소개를 각잡고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구를 생각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자 최대한 고기 먹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정해두고 있었어요. 생선회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제가 회만 주구장창 먹어서 몸속에 기생충이 살아요. 리리, 리코, 여기는 러엔, 여기 라리자가 살고, 생활 속에서도 비건 아이템들을 곳곳에 껴넣고 익숙해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비건 화장품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요. 우리 보통 비건템이라고 하면 분명 그 취지랑 의미가 너무너무 좋으나 제품력이 살짝 의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요즘 스물스물 아주 좋은 비건템들이 많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굉장히 쓸만한 비건템들을 찾고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해왔던 제품들 중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 몇 가지 리스트 뽑았습니다. 저 진짜 알짜배기로 구성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클렌징, 스킨케어, 심지어 먹을 것까지 추천할 거예요. 오늘 비건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해주세요. 집중. 자,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인간의 기본 청결, 바로 씻을 때 사용하는 아이템부터 뽑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건 비건 이펙트라는 비건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클린앤글로우 청보리 라하 젤 클렌저입니다. 이거 여러분 화잘먹 젤 클렌저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 미우들 중에 민감성, 여드름성 피부 많잖아요. 일단 여드름성 피부는 클렌징 성분이 모공을 막을 수도 있어서 이런 묽은 젤 제형 클렌저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팁이에요. 아무튼 요즘 또 환절기고 저기 위에서 또 미세먼지 배달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감성, 트러블성 피부분들 엉엉 울 시즌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시즌은 정말 모공 청소를 매일매일 꾸준히 데일리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지옥 시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감성 피부분들은 자극적인 각질 제거제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항상 염불을 외는 라하, 바하, 파하, 아하. 특히나 그 후에 나온 차세대 각질 제거 성분인 파하나 라하 성분을 요즘엔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아하나 바하보다는 자극이 적으면서 효과적으로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특히나 첫 단계인 클렌징 제품에서도 화용제가 들어가주면 좋겠죠. 모공 청소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비건 이펙트 클렌저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느꼈는데 얘를 사용할 때 오라 클렌징만 했는데 뭐야? 피부 왜 결광나? 깜짝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젤 제형이라서 저자극으로 필링해주면서 세정력이 또 좋아요. 메이크업 노폐물, 메이크업 잔여물 이런 거 다 클렌징이 꼼꼼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랑 메이크업까지 쏙쏙 더 잘 먹는 기분이었어요. 이걸 사용할 때 메이크업 전에 결 정리는 원래 필수잖아요 여러분. 근데 미우들 이거 저는 패키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거 보이세요? 요즘 갬상? 인스타 갬상? 아무튼 뭐 비건이라고 뭐 풀떼기 천지에 초록마을 바이브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딱 보세요. 산뜻한 연그린이랑 화이트 이 조합이 너무 이뻤고 이게 패키지 자체가 환경까지 고려한 패키지래요. 이 비건 이펙트 브랜드 자체가 지속 가능한 뷰티를 실천하는 그런 느낌? 제가 이 제품 테스트 세안해 볼 때 얘가 라하 성분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어서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나비존 이런 부분 엄청 꼼꼼하게 롤링하면서 닦아주고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피부가 좀 수분광? 결광 나면서 순간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화장 벗긴 내가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 피부과 시술 받고 나온 애 마냥 반짝반짝거리고 촉촉한 느낌이더라고요, 되게.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조금 더 캐봤죠. 치링, 예리한 눈빛 날려줬죠? 캐보니까 베타글루칸인가? 일반 보리보다 10배 풍부한 청보리에 베타글루칸 속 폴리페놀과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대요. 이게 그 베타글루칸이 그 유명한 히알루론산 있잖아요. 그 보습 성분. 걔보다 수분 저장 능력이 20% 이상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차세대 보습 성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 그거 보고 약간 나 놀랬어. 내 피부 센스 아직 뒤지지 않았다. 딱 써보고 안다. 이런 느낌을 딱 받았다니까요. 이거 써보면 아세요. 진짜 결광이 샥 나.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젤 클렌저 중 당연코 베스트 오브 베스트템이었고요. 비건템 그리고 약산성 클렌저라는 고정관념 확 깨버리고 일반적인 제품보다 제품력이 뒤지지 않고 오히려 되게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테스트 두 번 하고 이건 내가 소개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젤 타입이라 그런지 클렌징도 정말 산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부지라서
클렌징 하고 나서 그 피부 마무리감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이 제품은 산뜻하고 광나면서 마무리돼가지고 진짜 진짜 좋았어요. 얘로 세안하고 밤날이던 뭐 그 당일이던 피부 스킨케어나 화장하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화잘먹템 바로 나올게요. 바로 패드예요. 이것도 비건 이펙트의 패드거든요. 클린앤글로우 청보리 퍼스트 라하 토너 패드. 벌써 이만큼 썼어요. 많이 썼죠? 이번 토너 패드 소개 영상에서도 정말 기끌나게 칭찬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와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얘가 엄청 엄청 얇고 촉촉하게 이 에센스에 아주 잘 절여진 그런 토너 패드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딱 그 토너 패드의 정석. 이 클렌징 젤이랑 이 토너 패드랑 이렇게 제가 함께 추천을 하면 시너지가 확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일부러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 이 토너 패드는 여러분들이 딱 사용하시면 아 비건 토너 패드가 이렇게까지 좋다고? 라고 느끼실 수 있는 토너 패드예요. 자, 이 제품 이름이 뭐예요? 클린앤글로우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딱 이름값 한다니까요. 왜 이름값 하냐면 여러분 얘 한번 언제 사놨다가 베이스 막 바를 때 계속 각질 뜨고 뭉치고 망쳐버렸을 때 토너 패드로 우아하게 쓱 닦고 다시 한번 베이스 올려보세요. 괜찮아. 망한 베이스 따위 해결할 수 있어. 여유롭게 이걸로 딱 해결해주시면 왜 이거를 이렇게 열렬히 추천하는지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 토너 패드가 피부 결광 샥 살려주는 그런 토너 패드인데요. 클렌저와 동일하게 얘도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판테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더 대박인 건 그 여러분 화장품의 기본적인 성분 아시죠? 정제수. 정제수가 뭐냐면 그냥 물이에요, 물. 근데 얘는 정제수 대신 쌀겨수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보습감도 너무 잘 느껴지고 피지 각질 케어해주는 토너 패드치고 정말 촉촉하더라고요. 더 궁금하시면 하신 분들은 바로 직전에 올라온 토너 패드 추천 영상 한번 봐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올영 세일이잖아요 여러분. 미쳤어. 이제 당장 다들 포인트 카드 들고 준비해놔. 제가 여러분들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라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봐주시면 되는데 얘네들 얼마나 파격 행사를 할지 제가 스포 살짝 하겠습니다. 클렌징 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3월 2일에서 3월 8일 올리브영 3월 세일 기간 동안 정가 22,000원에서 20,000원으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7일에는 올리브영 5특 행사로 올영 세일가 19,000원에서 추가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미우들은 이때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본품이랑 같이 클렌징 젤 50ml 샘플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여행 다니실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영 세일에 뭘 쓸어 담을지 고민하는 미우들은 비건템 도전하시려면 얘네 둘 중에 하나라도 꼭 사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앰플 하나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뷰의 리얼 비건 콜라겐 앰플인데요. 인플루언서분 광고 보고 혹해서 샀는데 진짜 혹하기 너무 잘했더라고. 동물성 콜라겐이 아니라 식물성 당근 콜라겐으로 탄력 강화해주고 완두콩 펩타이드로 콜라겐 부스팅이랑 피부 보습까지 해주는 앰플이라고 해서 요즘 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형 자체가 쫀득한 제형인데 발라주면 쫀쫀해지거든요, 피부가. 이거는 한번 써보면 제형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앰플입니다. 흡수가 너무 잘 돼서 마무리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끈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수부지 피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앰플이 주는 요 특유의 보습감이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바르면 진짜 피부결이 촘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기 딱 좋고요. 이 앰플 하나만 발라도 보습감이 굉장히 충분해요. 그리고 올리브영 후기를 좀 봤는데 다른 탄력 기능성 제품 안 맞았던 민감성 피부분들도 되게 잘 쓴다는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감성 피부분들도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자극 하나도 없고 제형이 너무 좋아. 이건 클라뷰가 이렇게 앰플을 잘할 줄 몰랐어요. 진짜로 바로 약간 나 어려지는 느낌? 아직 어려. 이 백세 시대에선 나는 응애라고. 자, 또 엄청난 비건템 하나 나갑니다. 이거 진짜 꿀템이겠다. 대학생들이나 학생들 개강, 개학 시즌이고 희망찬 뭔가 의미 있는 3월이잖아요. 봄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디 나갈 데가 많고 이런 귀차니즘러들은 또 파데프리를 잘하거든요. 개강하신 분들은 정말 유용할 템인데 이거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입니다. 이름 자체가 파데프리 선크림이죠. 비건 톤업 선크림인데요. 제가 이거 쿠팡에서 구매하고 딱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 발림성 보세요. 미쳤죠? 하나도 주름 끼임이 없어요. 이게 발라보면 알아요. 좀 되직한 로션 같은 제형이라서 피부 건조함을 느낄 새 없이 아주 매끄럽게 잘 발리고요. 각질 부각이 안 되는 그런 투명 톤업 선크림이에요. 이거 봐.
피부 표현 너무 이뻐. 정말 매끄럽게 발리고 내 피부가 그날 아무리 통나무 껍질이어도 아주 그냥 매끄럽게 얘가 샥 발리면서 인위적이지 않게 내추럴한 투명 톤업 연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케어랑 톤업 효과랑 동시에 프라이머 효과까지 줄 수 있는 톤업 선크림이에요. 여러분 쿠션이나 파데 깔기 전에 프라이머 대용으로 이거 사용해도 너무 좋아요. 선케어 해주면서 되게 가볍게 피부결 보정해주고 그리고 요철 매끄럽게 커버를 하거든요. 웜톤 쿨톤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내추럴한 베이지 색상이라서 정말 예쁜 피부 표현을 여러모로 잘 도와줄 수 있는 선 톤업 크림 제품입니다. 얘 하나만 발라도 될 정도로 되게 괜찮아요. 제가 이거 진짜 잘 쓰거든요. 넘버진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 이거 봐, 지옥행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얘도 얘 다음 희생자가 나타났어. 이제 얘야, 너 잘 봐라. 너에게 미래야. 조져졌는지 너 눈에 보이지? 얘 떨고 있는 거 봐요. 제가 이번엔 헤어토닉까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탈색을 엄청 했어요, 여러분. 진짜 나 왜 그렇게 내 머리를 고생시켰는지 아직도 너무 후회가 되지만 또 하고 싶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아무튼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색깔을 덮긴 했는데 그때 가뜩이나 얇고 이 숱없는 머리가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숱도 너무 많이 날라갔고요. 뷰티 이런 걸 채널을 하다 보니까 붙임머리로 스타일링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가 얼마나 이 주인을 욕하겠어요. 진짜 주인 잘못 만났다면서. 게다가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상처도 있고 딱지도 있고 이래요. 긁어, 간지러워서. 이렇다 보니까 두피에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알맞는 비건 헤어토닉으로 찾았습니다. 요게 루톤 우먼케어 알파 헤어토닉인데요. 진짜 여성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16가지 식물성 추출물을 선정해서 배합한 헤어토닉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그럴싸하잖아요. 누가 안 오케 이거를. 저도 그래서 그 문구에 바로 켜서 이걸 구매했단 말이에요. 이거 두통째 쓰고 있는 건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바르거나 못해도 하루에 한 번 꼭 뿌려줬었고요. 두피에 막 열 올라온다 싶으면 축축축 바로 응급처치 해주는, 그리고 머리 감고 나와서 드라이기 해주기 전에도 뿌리고요. 외출 바로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집에 있는 날에는 이거 계속 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뭐가 좋냐면 쿨링감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열이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얘가. 제가 정수리에 열도 많고 지성 두피라서 개운한 마무리감을 주는 헤어토닉을 선호하는 편인데 얘가 딱 그런 헤어토닉이더라고요. 열 올랐을 때나 뭐 머리 감고 나왔을 때 칙칙 뿌리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쿨링감입니다. 그리고 얘를 꾸준히 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머리를 막 안 긁더라고요. 두피에 전혀 자극 적이고 막 싼 느낌이 없어서 보니까 무자극 테스트 완료까지 된 헤어토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었던 헤어토닉이에요. 향은 딱 파스랑 뭐 인센스 스틱이랑 허브 이런 거 섞인 느낌. 아무튼 지성 두피가 탁탁 뿌렸을 때 굉장히 개운한 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았던 점은 다 흡수되었을 때도 머리에 막 기름지고 유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떡이 안 져, 떡이. 얘 사용한 지 이제 두 달쯤 돼가는데 탈모 완화 부분에선 제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얘를 사용한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가려움증이랑 두피 열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다 해서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립밤까지 추천하고 싶어. 이것도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얘는 올리브영 있나 없나 모르겠네. 멜릭서 비건 립 버터고요. 저는 세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요 듀이 로즈 컬러, 그리고 하나는 레드벨벳 컬러예요. 조금 더 채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누드 크럼블. 민낯 용으로 사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얘네들 엄청 엄청 보습감 많이 느껴지는 립밤이고요. 이거 투명한 색깔도 있는데 투명한 립밤들은 좋은 거 더 많잖아요. 근데 얘들은 색깔 있는 것들이 혈색이 이렇게 예쁘게 도는 그런 입술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 립밤이고 색깔들이 더 다양하나 저는 요 세 가지 색깔을 선호하는 이유가 딱 요 누드 크럼블 색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낯에 사용하기 너무 좋았고요. 요 듀이로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저한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꾸안꾸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레드벨벳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외출할 때 친구랑 간단하게 만날 때 뭐 이럴 때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하드프리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하기 정말 딱 좋은 그런 립밤이고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 립밤입니다. 입술 각질이 아주 싹 눌러지기 때문에 각질 많은 입술에도 뜨지 않고 어느샌가 차분하게 되게 깊은 보습감으로 되게 잘 눌러지더라고요. 쿠팡에서 할인가로 살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구매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비건 립밤이에요. 그리고 나 치아까지 준비했잖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나 치아까지 진짜 이 영상 알차게 만들고 싶어서 나 노력한다 진짜. 아무튼 요 치약은요 티타드 프레쉬 브레스 플러스 치약입니다. 이 치약은 쿠팡에 비건 치약 검색해서 나왔던 치약인데 요런 투명한 색이거든요.
요런 치약.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딱 받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 치약이 구취 제거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3중 배합 민트향으로 텁텁함 없이 입안 가득한 개운함이 오래가는 구취 제거 집중 치약이에요. 불소 1000ppm까지 배합되어 있어서 충치 예방 기능 강화까지 된 치약이라고 하네요. 어떤 치약들은 사용했을 때 그 치약의 특유 그 달달한 향이랑 뭉쳐서 좀 찝찝하게 10%라도 남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잘못된 치약을 쓰면. 저는 진짜 싫거든요. 남의 구취에도 민감한 편이고 제 구취에도 되게 민감한 편이라 정말 구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티더드의 치약이 얘네가 말했듯이 구취 제거에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텁텁한 느낌까지 싹 제거가 돼서 입안의 냄새가 0%가 되는 느낌을 요 치약 사용하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와, 제가 이거 하나 사자마자 너무 좋아서 바로 4개 세트 구매해가지고 엄마 아빠도 쟁여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분 자체가 아무래도 비건 치약이다 보니까 막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나쁜 성분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구강이 은근히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구강 유산균 따로 챙겨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치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케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강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구취 제거에 진짜 좋습니다. 마늘향까지 없애더라니까? 적당히 먹은 마늘. 마늘을 너무 먹으면 그건 난 모르겠네. 메이크업템 나갑니다. 요거는 딘토의 단테 1x1 래쉬 디파이너 원블랙 색상. 이 딘토 마스카라가 비건이에요. 사용한 지 2년 됐나? 근데 얘가 비건이더라고요. 얘들아 봐봐, 나처럼 2년 동안 이렇게 비건 활동했니 너네? 이렇게 살짝 우겨볼 수 있겠더라고요. 암튼 요 딘토는 그냥 블랙 마스카라랑 조금 달라요. 보이시죠? 얘가 훨씬 투명해요. 약간 애쉬하면서 훨씬 투명한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요 딘토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 사용하시면 좋냐면 빽빽하게 눈화장을 하시거나 되게 진한 라인감이 들어가면 눈이 더 작아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속눈썹도 최대한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연출을 하시면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데 딘토 마스카라가 딱 그런 분들에게 안성맞춤 마스카라고요. 민낯 아닌 것 같은 민낯 메이크업,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꾸안꾸 메이크업, 이런 파데프리 메이크업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마스카라입니다. 그리고 섬유질도 적당히 잘 들어가 있어서 그 롱래쉬 효과도 줄 수 있는 마스카라예요. 엄청 은은하고 좀 청순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마스카라니까 없으면 한번 구매해보세요. 이거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닥터시드 블랙빈 비건 탈모 트리트먼트 헤어팩. 요거는 헤어팩이에요. 아주 찔끔찔끔 나와서 답답해 죽겠어. 비건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제품력이 전혀 떨어지지도 않고요. 일단 두피 민감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트리트먼트더라고요. 일단 블랙푸드 성분이 들어가 있다 하고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인데다가 아무래도 비건 탈모 트리트먼트 헤어팩이고 힘없고 탄력 잃은 얇은 모발이 딱 제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 헤어팩을 구매했던 거고요. 저는 진짜 트리트먼트 막 두피에 잘못 닿으면 지루성 두피염 번지고 되게 심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쪽 뚜껑에 덮어놓고 그리고 아래 붙임머리 같은 경우엔 싸고 대용량 트리트먼트 쿠팡에서 구매해서 그냥 왕창 바르고 씻어내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암튼 우리 미우들도 떡이 많이 지고 지성 두피고 지루성 피부염이 있고 되게 민감하고 열이 많으시면 이거 트리트먼트 헤어팩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 머리 윗뚜껑 쪽에는. 근데 얘가 막 머릿결을 찰랑찰랑 머릿결을 슉 풀어주고 막 이러는 헤어팩은 아니에요. 아쉽긴 해요. 이 사용감도 그렇고. 하지만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트리트먼트 헤어팩이라는 거에 점수를 주고 비건 트리트먼트라서 또 점수 주고 만족하면서 머리 위쪽 뚜껑에 잘 사용하고 있는 트리트먼트 헤어팩입니다. 얘네는 뭐 효과가 있나 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나같이 듬성듬성 러드를 위해서. 자, 립까지 추천합니다, 여러분. 요 립은 무지개 멘션의 립이에요. 나는 원래 잘 쓰고 있었는데 이거 비건인지 몰랐어요. 미우들 알았어? 난 몰랐어. 포슬포슬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이 립이 진짜 예쁘거든요. 블러셔로 사용하기도 되게 좋고 특히나 제가 사용한 001호 컬러 데일리 컬러인데 입술에 착 깔고 진한 레드립이나 뭐 진한 플럼립이나 뭐 이런 걸 올려주면 촌스럽지 않아 보이고 제 입술이랑 되게 잘 스며들게 해주는 그런 립이에요. 아무튼 베이스 립으로 짱이 짱이 짱이라는 거죠. 그리고 질감 자체가 너무 이뻐. 착 스며든다니까요. 요거는 0045 핑크 립인데 이 질감 보세요. 너무 이쁘지? 001호랑 이 0045의 요 조합도 되게 이쁘단 말이에요. 웜톤 분들은 당장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질감을 내가 왜 자꾸 질감 거리는지 이거는 사용해보시면 알아요. 마지막으로 이 화면에서는 못 보여드리는데 비건푸드까지 하나 추천을 하면 쿠팡에 베지가든에 비건 속이 꽉 찬 한입 완자 요게 있어요. 얘가 야채도 넣고 고기가 아니라 뭐 콩 같은 걸로 이루어진 그런 비건 완자예요. 근데 콩고기 저 잘 못 먹어요. 그 특유의 식감이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좀 맛있어. 진짜 육고기랑 정말 흡사한 식감이고 맛입니다. 이거는 제가 먹어본 비건 고기 반찬 중에 최고. 진짜. 그리고 칼로리도 장난 아니야. 칼로리도 얘는 100g당 220칼로리. 왜냐면 두류 가공품이니까. 당연히 칼로리가 육고기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거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 가족이랑. 아무튼 요렇게 제가 비건템들 추천을 해봤는데 아주 알짜배기로 추천을 해서 그런지 목이 아파요. 제가 정말 클렌징부터 먹는 것까지 추천을 했잖아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하나라도 영업을 당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진짜로. 아무튼 종종 이렇게 좋은 비건템 있으면 소개를 열심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나 그래도 하나 정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구매는 안 해. 요 정도여도 한 좋아요는 눌러주고 가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물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달아놓을게요. 그러면 안녕.